안녕하십니까.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1집 미소가 머문 뜨락 제4회차 정관입니다. 남들에게 많은 영향력이나 남들보다 사회적 보상을 많이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도덕과 인격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한껏 누리면서 책임져야 할 때는 볼멘 소리를 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요. 전법자들 역시 바른 행을 하지 못하거나 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한다면 시주물을 훔친 도둑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아름다운 사람 중에 나의 사랑이 소중하고 아름답듯 타인의 사랑 또한 아름답고 값진 것임을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름답고 나의 자유가 중요하듯 남의 자유도 똑같이 존중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름답고 남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실수를 감사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름답고 남의 언행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단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름답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너 때문이라는 변명 아니라 내 탓이라며 멋쩍은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름답고 기나긴 인생길 앞지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누르기보다는 다소 조금 더디 갈지라도 힘들어하는 이의 손을 잡으며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름답고 받을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늘 주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이 아는 것은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다 털어버리는 것이고, 많이 갖는 것은 부한 것이나 그보다 더 부한 것은 하나도 갖지 않는 것이고, 남을 이기는 것을 용기 있는 것이나 그보다 더 큰 용기는 남에게 져주는 것이고, 가득 찬 그릇에는 넘치지만 비어있는 그릇에는 단마지는 것이니 바른 수행으로 진정 아름다운 사람으로 되기를 노력하고 채울 것도 버릴 것도 없는 여여한 삶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인생의 황혼이 아름다움으로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미소가 머무는 뜨락 자 4회차 정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